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개강입니다, 개강. 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개강이죠. 뭐, 6주이기 때문에 그 6주를 뭐 따로따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수업의 특성상 다 같이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업의 특성상 저는 그냥 마지막 개강 같아요. 그냥 지금부터 18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18주 남았다. 라고 카톡에도 남겨놨습니다. 예, 또 18주 남았네 라고 좀 어이가 없어서 남겨놨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덩어리, 수업의 흐름상 저는 이거를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도 18주를 덩어리로 짜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6주는 기출 서답 기초반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름을 붙여놨는데 기출 문제를 보는데 거의 90% 이상의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이거 여러분들 정신 나간 출제자 아닌다면 똑같은 거 절대로 안 내요. 안 내는데 이걸 왜 들여다보냐면 이 안에서 문제가 돌고 도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 기출 문제를 낸 사람들이 뽑아낸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들을 확인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화법 문제만 봐요. 화법 문제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육론 공부할 때 몸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왔겠지만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이제 교육론의 주잖아요. 기출서답이 6주니까 당연히 교육론 문법 문학을 2주 갈 텐데, 그러니까 교육론이면은 당연히 2주니까 2주 동안에 화법 독서 작문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오늘 내일은 왜 화법만 하냐고, 독서도 조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화법이 공부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화법하는 시간하고 독서 작문하는 시간하고 비슷해요. 화법에서 문제 만들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들, 화법은 화법이라는 게 있고 화법의 실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심포지엄도 봐야 되고 토의도 봐야 되고, 근데 장문하고 독서라는 거는 장문 독서의 실제라는 파트가 굉장히 이렇게 웅웅웅웅한 부분이다 보니까 화법이라는 게 공부할 게 사실 거의 한 1.8배?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화법을 이제 샘플로 이제 예를 들다 보면은 화법에서 문제 나온 걸 갖다가 뭐 나온 것들을 다 유형별로 분류를 해봐요. 분류를 해보면은 나오는 것들이 맨날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 없어요. 기출 분석을 우리가 아주 구린 건 안 해요. 2000년 이전 거는 안 하거든요. 2000년 이전 거는 안 하는데 2001년부터, 아유, 그래도 여러분들 15년치 정도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토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이에요. 일곱, 여덟 번인데, 그것도, 1, 2, 3. 야, 너무한다. 2010년 이후로, 1, 2, 3, 4, 5, 다섯 번. 이에요. 근데 2010년 이후로 다섯 번입니다. 그리고 개수만 세고 지나가면 그게 무슨 분석이에요. 그냥 횟수 세는 거지. 그게 아니라 문제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나왔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지나가면 별로 이제 놓치는 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갖다가 기출서답에서 하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막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틈이 생기는 거죠. 틈이 생기면은 그 부분은 또 철저히 안 하느냐. 아니, 이때까지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를 만들고 지나가다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은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문제를 만들고 지나가는 거고,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에서는 기출서답이나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공부한 것도 그냥 없다고 치고 그냥 다 섞어버리고 문제 새로 만들어서 골고루 풀고 지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주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앞에 6주는 이때까지 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지점, 한두 번 나왔던 지점, 그 지점을 해설지 지금 다 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합격 축하 선물로 미리 다 무료로 앞으로 18건 다 드려요. 거기서
출제 지점 체크해서 공부를 무지하게 하고 이때까지 많이 나왔던 지점, 조금 나왔던 지점 막 확인해서 공부하고 많이 나온 데가 어딘지, 조금 나온 데가 어딘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럼 이제 얘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라는 데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 6주에서 거기서 문제 만들어서 막 풀어요. 그리고 다 헤쳐 모아놓고 문제 새로 만들어서 골고루 만들어서 푸는 게 마지막 6주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18주가 한 세트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수미상관. 저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개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개강. 18주를 저는 한 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덩어리를 보는데 이제 6주 머리, 또 6주의 머리, 마지막 6주의 머리는 나름대로 그때그때의 의미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그 큰 덩어리, 한 덩어리로 좀 생각을 해 주시는데 그 6주의 머리는 좀 이제 그 심호흡을 새로 하는 중간 도약지 정도로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18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쉬는 날이, 쉬는 주가 없어요. 쭉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숨고르기를 이제 한 주 한 거고 이제 쉬는 주가 있다면은 본의 아니게 쉬는 주가 한 주 생기는 거죠. 추석주. 추석에 직격탄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수목금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쉬게 돼 있어서 하고 문을 안 여는데 뭐 어떡하겠어. 수산시장을 빌려가지고 뭐 수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학원 자체가 추석 당일날은 문을 강제로 닫게 돼 있고 나머지 날들은 여러분들 아마 문을 열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려면 억지로는 할 수 있는데 인쇄소가 문을 닫을 거예요. 아마 그 전으로. 그래서 그것도 막 무리를 하면 어떻게든 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무리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수업 계획표가 아마 다 나갔을 거예요. 그 추석주를 비우고 나서 이제 종강 날짜까지 아마 지금 다 공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전전주에 종강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1월 16일인가? 그날 아마 종강이 됩니다. 그래서 종강주는 여러분들 수업이 하루밖에 없어요. 수요일날 아마 종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안내 말씀을 드린 게 수업 계획이에요. 6주, 6주, 6주 해가지고 오늘 이제 기출서답반 개강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영역별 문풀이 당연히 여러분들 교육론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문학 해서 영역별 문풀 6주 가는 거고 모의고사 6주 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1년 코스를 처음 이제 한 바퀴 도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두세 번째 도시는 분들이 있고 저랑 같이 이제 두 바퀴 이상을 도시는 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1월 달부터 늘 밝히고 왔던 것지만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를 푸는 것도 이제 그 책임 이양 모형에 따라서 푸는 거라 오늘부터 6주는 문제를 푸는 것의 책임이 저한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의 6주는 만들어진 문제지만 이미 나왔던 문제지만은 문제를 어떻게 뭐 여러분들이 답을 빨리빨리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낸 사람들의 심리가 도대체 뭔지를 일단 보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보고 동형의 문제를 이제 묶어서 보고 이것에 해당되는 문제에 이제 어떤 이론들이 걸쳐지는 거고 다른 문제가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문제에 해당되는 이론을 더 자세히 보는 거지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추는데 우리가 초점을 잡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좀 더 해볼까 머릿속에 좀 더 많은 답들 답에 해당되는 이론들을 좀 더 꾸역꾸역 어떻게 더 넣어볼까에 지금부터 6주 동안 초점을 잡아 넣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이 1, 2, 3, 4, 5, 6월에 비해서 좀 달라지는 거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막 빨리 푸는 연습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역별 문제풀이에 가면 여러분들이 답을 빨리빨리 잡아내긴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은 아이돌인데 몸은 노사연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를 막 억지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막 처음엔 삐끄덕 하는데 억지로 연습을 해가지고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막 더듬 쓰다가 점점점 더듬 쓰다가 이제 모의고사 가면은
뭐 시험 날 가서는 1필의제 해가지고 무슨 뭐 장원급제에서 어사화를 꽂을 줄 아세요? 시험 날도 더듬더듬이에요.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땐 더듬이었다면 시험 날은 더듬이 문제가 있고, 이거는 좀 쓰겠네. 그래서 술술술 쓰는 게 있고, 시험 날 아침에 연습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1필이지 했으면 여러분들 80점이게요. 그런 점수가 어딨어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 좀 덜 더듬거리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아싸 그러고 진짜 1필이지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문제는 에이씨 더듬 이런 게 있고, 웬만한 것들은 그냥 꼭꼭 눌러 쓰고 나오고, 그 정도로 연습을 해서 70점 근처로 좀 가보자라는 게, 70점 넘으면 정말 좋은 거고 전생에 복 받은 거고요 진짜. 그 정도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 갔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 푸는 책임이 점점 이양이 되고 속도가 붙고, 좀 문제를 받아볼 때마다 다음 문제를 뭔지 신이 나고, 처음에 문제를 받으면 암담하죠. 이거 지금 나한테 엿먹을 하는 건지 문제를 풀라는 건지 막 화가 나기 시작을 하고, 시험지 받아서 한 10분 있다가 막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 다 나와요. 근데 점점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 시험지를 이제 12개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반 이후로 넘어갈수록 문제 풀 때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러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다음 문제는 뭐지? 그래서 정말 무슨 잡지에 퀴즈 문제 푸는 것처럼, 퀴즈 보면 왜 모르겠잖아요. 모르는데 좀 들여다보면 왜 좀 재미도 있고, 이걸 내가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다음 건 뭐지? 모르면은 짜증내지 말고 그 다음 거 풀어볼까? 왜 이제 좀 신이 나고 왜 좀 재미가 붙는 경지에 이제 좀 도달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좀 자기 실력이 붙는 느낌을 점점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의 노력도 이제 무지하게 필요하겠지만,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의 노력도 상호 보완적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상호 보완적이기만 하면 돼요. 상호 배타적일 필요는 없어요. 상호 보완적인 노력으로 18주를 지금부터 잘 가져가셔야 되는데, 미리 밝혀두는 거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기출서답 6주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데 그 95%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 기출서답 기초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그거 하루에 여러분들 한 대여섯 문제밖에 안 나가거든요 일주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작년 문제 써요. 작년 문제 중에서 되게 깔끔하게 잘 다듬어진 진짜 연습문제, 그냥 감각을 놓치지 않을 정도에. 게다가 그것도 시간이 되면은 목요일날 오전에 좀 풀고, 제가 시간 딱 보고 시간 없어, 그냥 기출문제 더 푸는 게 나아 싶으면은 그냥 집에 가서 푸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고 웬만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하는 게 낫다 싶으면은 문제 푸는 시간도 안 드려요. 근데 가끔 가다 가뭄에 콩 나듯, 6번에 가뭄에 콩 나봤자 한두 번이지. 조금 시간이 되겠다 싶으면 목요일날 시작할 때 한 2, 30분 문제 푸는 시간 드리는데, 안 돼, 난 그것도 아까워. 그러면 그냥 수업해버려요,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보는 게 낫다 싶으면. 근데 교육론할 때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거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 거 한번 돌려봤더니, 작년에는 화법 문제 풀 때 처음에 제가 20분인가 30분 시간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웬일이지? 그리고 끝까지 필름을 봤거든요. 끝까지 필름 봤더니 아니야 달까 수업 끝날 때 두 문제는 집에 가서 푸세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려고요. 작년 샘플이 있으면 좋아요, 시간 배분하기가. 그래서 제가 그건 그때그때 알아서 할게요. 근데 처음에 문제 푸는 시간 드리고 나중에 한 문제, 두 문제 집에 가서 풀라 그러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이라도 같이 더 보고 목요일 날 그냥 식사하시고 여기서 문제 시원한 데서 한번 풀어보고 가시는 게 나아요, 아직까지는. 문제 풀 시간은 나중에 12번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출서답 문제풀이 6회까지는 그냥 작년 문제 쓰고 몇 문제 안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아직까지는 문제 풀 실력이 그렇게 많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영역별이랑 모의고사는 12회 있죠. 그거는 문제 개수 딱 맞춘 거. 이거는 작년 문제 하나도 안 써요. 완전히 싹을 다 엎어가지고. 우리 맨날 작년 12월부터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연구실 연구원들이 하는 일이. 싹 갈아 엎어가지고 난이도 맞춰가지고 완전 새로운 문제 다 씁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가 진짜
뽀개질 것 같아요. 그거는 아휴, 정말 머리가 아프네.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마음 비우고 그거는 여러분들 좀 정말 작년에 정말 그 풀기가 좋았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세계는 여러분들 고수님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제 풀고 올해 문제 푸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하는데 정말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교감쌤 해도 되는 분 되게 많은데 이 시험이 뭔지 정말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작년 문제 그대로 다 기억해요. 그리고 집에도 그거 철해놓은 거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올해 문제 받아서 풀고 시간도 돼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작년 문제 철해놓은 거 빼가지고 답안지를 또 별도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깨끗하거든요. 그 시험지 보고 작년 것도 풀고 또 심지어는 그 전에도 안 됐으면 그 전년도 것도 꺼내서 풀고 같은 강사 거를 한 3년 들었으면은요 3년치 문제를 꺼내서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 염두 강사 스트레스가 이게 보통이 아니야. 최근 5년치 문제는 전혀 못 써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마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년 동안 같은 강사 수업 듣는 사람 없을 줄 알죠? 있어요, 실제로. 난 8년도 봤어요, 심지어. 부산에서 팔수 해가지고 시험 치신 분 봤어갖고 확 놀라갖고 정말 같은 문제는 쓰면 안 되겠다. 근데 뭐 지문을 바꾸고 뭐 예문을 바꾸고 이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있는데 똑같은 문제는 그래서 절대로 안 써요. 이거는 좀 예의 같아요. 근데 뭐 작년 문제 하나 썼다 그랬고 아 저 사람 사기꾼이야 뭐 이런 얘기는 쓰겠느냐만 그래도 이거는 같은 강사 수업을 2년, 3년, 4년, 5년 듣는 세계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기출서답 이 6회는 문제 풀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그 A스텝이죠. 그 감각을 잊지 않는 차원에서 그냥 일주일에 네다섯 문제, 대여섯 문제 정도니까 그냥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출서답 3회는 문제도 없어요. 기출서답 3회는 현대문법이고 4회가 중세문법이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합쳐져서 4회 문제지 하나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6주는 그냥 작년 거 깔끔한 거 그냥 연습문제식으로 가시고 맨 끝에 12회만 문제 싹 갈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답안지를 새로 인쇄했어요. OMR 카드로. 여러분들 시험 때 그거 하시라고 고시마당에서 찍고 있어요 지금. 국어과만 특별히. 어찌나 감사한지 색깔까지 평가원 들어가서 그 아니 내가 해달라 그런 거 아닌데 고시마당에서 그거 저희 우리 교재가 그 고시마당 그 출판사잖아요. 거기서 똑같이 찍어주겠다라고 어찌나 감사한지 그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못 느끼셨죠? 앞면 뒷면 답안지 색깔 다른 거. 그 전공 1교시는 앞면이 분홍색이고 뒷면이 보라색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전공 2교시는 앞면하고 뒷면이 색깔이 판이하게 다르고 문수령은. 나도 그게 인지를 못했는데 그 색깔까지 똑같이 맞춰가지고 OMR 카드로 찍어주신다 그러더라고. 내가 어찌나 감사한지 여분까지 해가지고 그 인강 그 배송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해주신다 그래갖고 완전 감사, 완전 감사. 그게 좀 느낌이 다르죠 가서 쓸 때. 종이실까지 똑같이 해서 해준다 그래갖고 구장지 가져가지 마세요. 자, 됐습니다. 수업계획 여러분들 18주 쭉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교재 한번 보세요. 오늘 교육론만 달랑 들고 오셨죠? 예, 교육론만 있으면 돼요. 자, 교재 패턴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목차만 보시면 되죠. 우리 편집하는 아가씨는 목차에다 페이지를 한 매겨가지고 자, 목차, 국어교육론 목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여러분들 그 이게 무슨 형이지? 이거 아, 기입형.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시험도 이제 드디어 이제 한 3년치가 모였어요. 3년치가 모이면서 우리 기출문제집이 드디어 이제 패턴을 잡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1년, 2년밖에 안 됐을 때는 이거 기출문제집 만드는데 아유, 이거 패턴을 못 잡아가지고 3년치가 모이면서 파트 1, 2, 3 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2014, 15, 16학년도가 이제 3년치가 기입, 서술, 논술형 시험이 3년치가 누적이 되면서 화법, 작문, 독서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또 뭐 패턴을 나누지는 못했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7페이지를 한번 가보실래요? 7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지난 3년치의 문제를 화법은 화법끼리, 독서는 독서끼리, 장문은 장문끼리 모은 거예요. 근데 뭐 앞으로 이 제도가 몇 년이 갈지는 모르지만, 이 제도가 여러분들 앞으로 한 또 10년이 간다. 그러면은, 10년치 화법 안에서 기입형은 기입형대로, 서술형은 서술형대로 그렇게 모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여러분들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3년치 안에서 그냥 화법끼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몰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법끼리 모으다 보니까 2014년 A형 기입형,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그냥 서술형, 그리고 9페이지에 다시 기입형, 그리고 그 다음에 서술형, 뭐 이런 식으로 모여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기입형끼리 또 서술형끼리 이렇게는 아직 못했어요. 3년치밖에 누적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는 더 정신없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었는지 아시죠? 재작년은 여러분들 1년치밖에 없으니까 그냥 2014학년도 시험지 덜렁 앞에다 실어놓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도 2년치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냥 분류를 시키지 못해갖고 그냥 2014학년도 시험지, 2015학년도 시험지 아직 2년치밖에 안 됐으니까 올해 드디어 그래도 3년치 모여가지고 화법 문제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모아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2014학년 것부터 풀지 않고 나중에 이제 별도로 보여드릴까요? 최근 것부터 풀어요. 최근 것부터. 근데 최근 것부터 푸는데 최근 것부터 그냥 또 무작정 풀진 않아요. 그럼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최근 것부터 푸는 척 하다가 토론이 나왔다. 그러면은 토론 문제 중에서 같이 풀만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풀어요. 그리고 이론 정리 한 번만 하고 토론 문제 뽑아가지고 다 풀면 뒤에 가서 토론 안 해도 되죠. 근데 토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이론 정리 다 하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입에 단내 나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에 대해서 그냥 해설지에서 한번 공부 깔끔하게 좀 자세히 하고 토론 문제 뽑아가지고 착착착착착 풀면은 그 시간이 좀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풀 거라 나중에는 좀 교재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요. 그래서 지금 화법을 예를 들면은 2014년에 기입형 서술형, 기입형 서술형, 2016년에 기입형 서술형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봤죠? 세 장밖에 안 되네. 그리고 장문이 지금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바뀐 다음에 장문 문제가 모여 있고 그리고 독서 문제가 모여 있고 제도별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파트 2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아, 파트 1은 여러분들 2014, 15, 16학년도 기출문제 해설 그래가지고 01, 02, 03까지 지금 우리가 본 거죠. 그 다음에 파트 2는 다시 화법, 파트 3가 장문, 파트 4가 독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완전 지나간 기출문제들. 화법 서술형 문제가 34페이지부터고 화법 객관식 문제가 58페이지부터죠. 그러니까 화법 서술형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 이게 그럼 언제 때 얘기하는 거겠어요? 3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4페이지. 1998년 1월이래요. 여러분들 이때 뭐 하셨나? 1998년 1월부터 쭉 보세요. 1996년, 2000년 연도별로 쭉 배열이 돼 있죠. 그럼 이게 몇 년도까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냐면은 2008학년도까지 쭉 실려 있어야 돼요. 그럼 1998년부터 2008학년도까지 서술형 문제가 쭉 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냐면은요. 57페이지까지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나간 시험제도의 문제인데 화법만 문제가 98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가 쭉 실려있는 게 57페이지까지. 그리고 객관식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2009학년도부터. 그러면은 지금 이 제도로 넘어오기 전까지까지니까 2009학년도부터 몇 학년도까지 실려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0.
13학년도까지 실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까지냐면은 2013학년도. 네, 많이도 나왔다. 85페이지까지네요. 여기까지가 화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맨 앞에 파트 1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교육론이 화법, 독서, 장문으로 찔끔찔끔찔끔 끝났고 지금 이제 3년째밖에 제도가 시행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 이 책의 대부분은 화법, 독서, 장문? 아니구나. 화법, 장문, 독서로 돼 있어요. 지금 화법 큰 덩어리는 지나간 제도 속에서의 화법이 확 몰려있는데 1998학년도부터 지나간 서술형 문제가 2008학년도까지 쫙 실려있고 바로 붙어가지고 2009학년부터 2013학년도까지 객관식 문제가 쫙 붙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시 장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옛날 서술형 장문이 쫙 몰려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또 97학년도인지 8학년도부터 2000 몇 학년도까지 8학년도까지 서술형 문제 그리고 다시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객관식 문제 그리고 독서에서 97학년도부터인지 98학년도부터의 서술형 문제에서 2008학년도까지의 서술형 문제 그리고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의 객관식 문제 독서 그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날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내일은 이제 화법의 날이니까 지금 2014, 15, 16학년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문제 중에서 화법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있는 최근 문제 화법 보고 그리고 나서 파트 2에 있는 옛날 화법 서술형 문제하고 그리고 옛날 화법 객관식 문제 여기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고 다음 주는 장문하고 독서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고 요 책에 지금 책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체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옛날 서술형 문제는 뭐 볼만하죠. 지금이랑 이제 그 대동소이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97년, 98년 문제 이런 것들에 그 큰 의미를 두지는 않죠. 이따가 문제를 샘플로 이제 몇 개는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객관식 문제 있잖아요. 2010, 11, 12, 13 요때 문제 있죠. 객관식 문제인데 뭐하러 봐 이럴 부분은 아니에요. 객관식 문제도 서술형으로 금방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선택지 하나하나를 공부할 것들이 되게 많고 이제 교육론 책은 여러분들 구성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는 지금 요 교재의 체계는 그렇게 돼 있고 해설지 체계 한번 보세요. 해설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수업 시간에 어디 펴세요? 어디 펴세요? 그래서 그냥 쭉 쫓아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스스로 공부하실 때 보셔야 되니까 이거 학원의 그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 팀에서 길이를 좀 짧게 하고 좀 귀엽게 해놨길래 제가 다리 길이를 좀 느리고 허리를 좀 더 잘록하게 하라고 주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방팔방에 지금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해설지는 그냥 딱 피는 게 아니라 맨 뒤를 보셔야 돼요. 맨 뒤를 보셔야 되는데 140페이지까지 있잖아요. 139, 140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37, 138은 이때까지 한 번이라도 뭐 기출서답이나 영역별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들으셨던 분들은 137, 138 요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요 해설지 안에 들어있는 각 자료의 차례예요, 차례. 예. 여기 이 세 개는 여러분들, 뭔가를 찾을 때 이제 유용하게 이제 찾으시면 되고, 이제 그 139, 140페이지 있죠? 이거를 지금 낱장으로 하나를 더 드린 거예요. 저는 책에 있는 걸 뭔가를 뜯는 거를 굉장히 좀 뭐 금기시한다기보다
이거는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잃어버리면 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뜯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보다가 집에 가는 길에 흘리면 이게 속수무책이라 얘는 이제 그 나중에 잃어버릴 걸 대비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수업 시간에 지금 낮잠자리를 봐야죠. 수업 시간에 얘는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 없으면 지금 되게 불편하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얘 지금 반 접어가지고 계속 들고 계셔야 돼요. 얘는 반 접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얘는 여러분들 139, 140원. 그러니까 지금 드린 거는 맨 뒤에 있는 거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소장본이고 수업 시간에 낮장자리는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지금 화법 기출문제 내용 정리 그래갖고 얘가 지금 기출문제 분석표예요. 좀 이따가 얘를 보고 뭐가 몇 번 나왔고 뭐가 몇 번 나왔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무당지처럼 색칠을 할 거예요. 색칠을 해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색칠류를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뭐가 몇 번 나왔는지를 봐서 얘가 괜히 많이 나온 게 아니구나.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유행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번 나오기 시작한 거 있죠. 걔는 계속 나와요 또. 그리고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안 나오는 거 있죠. 또 걔는 안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가 좀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박스가 쭉 있는데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는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는 이 안에 해설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만들 수 없는 기출문제들이 있잖아요. 해설지를 만들 수 없는 기출문제가 있고 이런 걸 왜 만들어 해설지를 그러니까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기출문제가 있고 만들 필요도 없는 기출문제라는 게 있죠. 근데 이거는 해설지가 없으면 도저히 공부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해설지가 있어야 수업도 할 수 있고 해설지가 있으면 공부하기 편하다. 그래서 해설지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여러분들 음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음영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꼭 문제로 같이 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음영이 들어가 있으면은 문제로 같이 풀 가능성은 많겠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기출문제집 안에는 여기 보시면은 1997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가 다 실려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97학년부터 들어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 1997년에 뭐 하셨어요? 나는 9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97년에 뭘 하셨어요? 이때는 몇 차 교육과정이냐면은 5차인가? 그래서 이때 문제는 문제의 유형을 보시라고 이 안에 실어놓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노량진에 와서 수업을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이전 거부터 기출문제집을 만들었죠. 근데 그 기출문제집이 이만해진 거예요. 그 필요 없죠. 그래서 그 앞에 걸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만들 때는 아예 2001년부터 만들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97년 거부터 분석을 하자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2001년 거부터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7, 98, 99, 2000년 거는 그냥 잘라 먹은 거죠. 그 이전 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2000년도 잘라 먹고 2001년부터 분석을 한 건데 그래도 2014, 15, 16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최근 3년이니까. 그래서 그걸 위로 올린 거예요. 그것도 역순으로. 2016, 15, 14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나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차례대로 분석이 돼 있는 거죠. 한 문제도 안 펴놓고 분석이 다 돼 있어요. 2001년부터는. 그 중에서 해설지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다 음영 처리가 돼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재 페이지가 달려있고 해설지 페이지가 따로 달려있고 보시는 법 아시겠죠? 이거를 맨 뒤에다 달아놨고 수업 시간에는 이걸 보면서 가야 되니까 낮장으로 따로 드렸고 자 교재 패턴 말씀드렸고 해설지 패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내일 아침에 시험지가 나가거든요. 그 시험지에 대한 해설지가 뒤에 붙어있고 됐습니다요. 그러면은 교재 패턴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해설지 패턴도 말씀드렸어요. 얘네들은 여러분들
기출서답에서는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갈 거예요, 아마. 됐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예, 이거 없으신 분. 없으면 못 받아요. 빨리, 손 드세요. 이거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리셔도 돼요. 내리세요.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왜 없으시냐면은, 인물이 떨어져서. 이게 아니라, 3, 4, 5, 6월에 안 들으셔서 이게 없어요. 3, 4, 5, 6월 달 들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다 제공이 됐거든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옆 사람 분한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내일 갖다 달라 그래서 다 외우세요. 그럴 줄 아셨죠? 이게 없으신 분들은 지금 7, 8월 수강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가할 때 엘리베이터가 한가할 때 사무실에 가세요. 사무실에 가셔서 수강증을 제시하고 되게 민망해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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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러세요. 참 민망하죠.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거기서. 그럼 거기서 3, 4, 5, 6월 달 수강생이 아니라는 거를 그 등록생 그거를 확인하고 3, 4, 5, 6월 수강생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하면 얘를 딱 줄 거예요. 그럼 공손하게 미소를 한 방 날려주고 받아가지고 오시면 돼요. 앞으로 수업을 하다가 얘가 없으면 좀 답답해요. 얘가 없으면 답답한 게 얘가 없으면 수업 시간에 답답하진 않아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를 갑자기 펴보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얘는 준비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체크하세요. 근데 집에 가서 얘가 없어. 그럼 이제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시죠? 제가 집에 가서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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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러분들 뭐 96페이지에서 공신력 무슨 뭐 개념 확인하세요. 뭐 공정성, 공평성 개념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2011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공평성의 개념이 뭐 200 9랑 7차랑 달라요. 그러면은 남들 다 확인하고 메모하는데 나는 없어. 그럼 이제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량이 얼마 안 남았대는데 예. 어쨌든 가져가시면 됩니다. 직강생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인강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청을 하시면 아마 배송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료로 드리는데 인강생 여러분들은 어차피 지금 그 해설지 배송이 되니까 이게 아마 껴서 가겠다 신청을 하시면은 직강생 여러분들은 이게 1주차부터 필요해요. 1주차부터 필요하니까 이따가 점심시간이나 끝나거나 어쨌든 받아 가시면 됩니다. 요거 없으면은 살짝 불편해요. 이제 개념 확인할 때. 예. 됐습니다요. 그러면은 교재 패턴도 지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로 뭘 하냐면은요. 오늘 이게 첫 번째 주는 화법만 하는 대신에 뭐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18주 수업 계획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교재, 각종 교재 패턴 설명 드렸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뭘 설명 드려야 되냐면은 네 번째가 여러분들 그 기출 분석하는 거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그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각종 문제 유형을 잠깐 보시는 거예요. 문제 유형이요. 뭐 메모를 하실 필요가 있을랑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한번 그냥 찔끔찔끔 보여드리는 이 기출 문제집 안에 있는 문제 유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스터디를 한다고 모였을 때 아니면은 나는 오늘부터 기출 문제집을 혼자서 독파할 거야 그리고 앉았을 때 내일부터 하자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옥석을 구별을 못해요. 지금 2016년인데 이 문제를 내가 지금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하나도 몰라. 용어를 모르는 이유는 교육과정이 바뀌었어. 지금 교육과정에서 쓰여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또 막 모범 답안이라고 써있어. 모범이래, 모범. 예시도 아니고. 모범이래는데? 택시도 모범이 좋은 건데? 그러면서 막 공부를 하려 그래. 근데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용어가 지금이랑 안 맞아. 막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되게 고민되잖아. 그 막 짜증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짜증만 안 나도 공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거를 누가 그건 하지 마.
내가 막 이러고 이건 안 해야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건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옆에서 누가 막 날개 달고 막 지휘봉 단 사람이 옥석을 구별해서 야 그건 해야 돼 그건 하지 마라 그거 누가 구별만 해줘도 되게 고맙겠죠. 기출문제집 공부하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가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지 2014, 15, 16은 무조건 하면 되죠. 근데 그 이전 것들에 대해서 누가 옥석을 좀 가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쭉 읊어드리는 유형은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가 교육과정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너무 의미가 없는 문제. 근데 기출문제집이니까 안 실을 수는 없었던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교육과정이 너무 바뀌어서 그냥 구경만 하라는 거지 의미는 없는 문제. 그 다음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의미가 있는 문제. 근데 그게 동시대의 문제예요. 그냥 1, 2년 격차의 문제. 그러니까 같은 2000년의 문제라고 해도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의미가 없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정말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진주 같은 문제가 있어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의미가 없는 문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의미가 있을 문제. 자, 그 다음 어떤 패턴의 문제가 있냐면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바뀐 교육과정 용어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문제. 참 지리율이죠. 왜 무슨 단어를 생각한 거예요? 난 제롱을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딱 지금 교육과정 문제. 이전 교육과정에는 하나도 없었고 지금 교육과정에서만 딱 다루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이런 단어조차 없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만 딱 다루는 문제. 이런 게 진짜 뭐라 그럴까요? 압권이죠. 이런 것들은 딱 머릿속에 진짜 다 넣고 가야 되는 것들. 그 다음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데 교과서만 보고 가서 풀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교과서가 훨씬 중시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유형화해가지고 샘플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기출문제집에서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시냐면은요.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화법이고 독서고 장문이고 그냥 초월해가지고 한 번씩 샘플 보여드릴게요. 자, 34페이지 보십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위에 뭐라고 문제가 있고 밑에 모범답안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모범답안이라는 말이 34페이지에 있는데 조금 이제 뒤로 가면은 2004학년도부터는 밑에 답이 모범답안이라고 실려 있지 않고 예시답안이라고 실려 있어요. 이게 2008학년도까지가 서술형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2009학년도 넘어갈 때부터 객관식으로 바뀌었어요. 2009학년도에 또 뭐 하셨나? 자, 어쨌든 간에 2004학년도 넘어갈 때부터 모범답안이 아니라 예시답안이라고 지금 이 글자가 바뀌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에 노량진에 온 게 언제였냐면은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내가 학교에 있었고 2003년에 사표를 냈어요. 2003년에 사표를 냈으니까 2003년에 노량진에 왔겠네. 그리고 노량진에 와서 그리고 2004년에 임용을 시작을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되게 웃겨. 왔다 갔다 있다가 고시마당에 갔어요. 고시마당에 가갖고 내가 막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고시마당 사장님이 나한테 뭐 이쁘게 생겼다 그랬나? 뭐 어쨌든 그래갖고 뭐 보는 눈 있으셔가지고 뭐 인사를 하고 뭐 그랬는데 자뻑이죠. 뭐 그랬고 인사를 하고 근데 어쨌든 날 아셨어요. 뭐 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된 뭐 누구 아니냐 그래갖고 막 인사를 하다가 아 그럼 뭐 이 자료를 가져가라 뭐 그래갖고 주신 게
기출문제 답이었어요. 기출문제 답이었는데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던 게 이제 혜안이랄까? 어. 근데 그 답이 그때는 임용시험 주최측이 누구였지? 평가원이었나? 뭐 어쨌든 채점자들이 들고 보는 답안지 있죠. 앞에 결제 도장까지 다 찍혀있는. 그리고 앞에 껍데기에 추가 답안까지 그 채점자들 손으로 다 메모가 돼 있는. 근데 그것이 복사에 복사에 복사가 거듭된 100번 복사판. 여러분들 그 복사가 거듭될수록 그 망점이 깨진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을 한번 복사를 하면 깨끗하잖아요. 게다가 요즘 복사하기는 되게 좋으니까 뭐가 원본이고 뭐가 복사본인지 모를 정도 똑같잖아요. 근데 그 복사된 종이를 또 복사하고 복사된 종이를 또 복사하면다면은 여러분들 망점이 깨진다고 해서 글자가 점점 점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글자가 아니야. 점조직이야. 그래서 97년부터 2003학년도까지의 모든 답안지가 다 있는 거예요.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진짜 채점하고 나온 사람의 공식적인 서류예요. 기관의 서류. 그게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양진에서 그 기출문제 낸 강사님들의 그 기출문제 답안지를 보면 2003학년도까지는 답이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다들 누구나 그걸 쓰기 때문에 잘못된 것까지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요 채점 기준이죠. 채점 기준까지 다 똑같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걸 써요. 공식 기관의 채점 기준이고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문제가 됐겠죠. 나라도 문제 삼겠다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그 평가 모의고사 그 문제 유출된 사람 그 사람 구속됐잖아요. 어제 말고 그저께인가? 되게 씁쓸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사실 큰일이에요. 우리 집단이 얼마 안 되는 시험이긴 하지만, 채점 기준이라는 것까지, 사실 이거는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밝혀줘야 되는 거지, 암암리에 누가 빼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게 노량진 학원가에서 공식적으로 그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복사에 복사에 복사를 거듭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강사님들은 다 교재에 싣는데 나 혼자 내 소신껏 답을 써보리라. 이거는 사실 좀 오만이잖아요. 그래서 2003학년도까지는 다 이걸 싣게 돼 있고 2004학년도부터는 그게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근절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들 자기가 답을 써가지고 이걸 바꾸는 거죠. 뭘로? 예시답안으로 바꾼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모범답안도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살짝 자기가 고쳐가면서 보셔야 되는데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안 그래도 모범 답안이라도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가면서 봐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범 답안과 예시 답안의 차이점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범 답안이라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 될 거는 없어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사실상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큰 영향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34페이지에 1998학년도 1번, 35페이지에 1996학년도 6번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아이고 이게 몇차 교육과정이요? 이건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정말 의미 없는 문제예요. 보세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다음 조건에 맞게 설명하래요. 조건, 그리고 쫙 나와 있죠. 보통 수준의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고 주요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얘는 전혀 의미가 없죠. 이 당시 교육과정이 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1998학년도면은 5차예요, 5차. 5차. 그 다음 99학년도 6번도 마찬가지죠. 판단하며 느끼라는 건 여러분들 6차 교육과정에도 있었고 7차 교육과정에도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라는 학습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 조건에 맞춰 설명하라고 했는데 판단하며 듣기 지도 내용 범주를 듣고 범주별로 평가 기준을 두 가지씩 질문 형식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귀에도 판단하며 듣기라는 단어는 지금도 어디 잘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판단하며 듣기의 기준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판단하며 듣든 읽든의 기준하고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바뀌어서 이때 문제는 사실상 쓸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바뀌어서 얘네들은 의미가 없는 문제의 전형적인 샘플입니다요. 근데 얘가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98년, 99년이잖아요. 그러나 38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 넘어가지도 않아요. 38페이지. 2001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99년에서 2년 지난 거죠. 그죠? 자, 보십시다요. 2001년 7차 교육과정이에요. 2001년에 1번. 그 다음에 2001년에 아, 이때는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38페이지 보시면은 2001-01번이죠. 이때는 그래서 문제가 10문제밖에 안 나왔어. 2001년에 1번인데 38페이지 오른쪽 보시면은 2001년에 1번에 다시 1번. 그 다음에 40페이지. 다시 2번. 그래서 이때는 교육론이 1, 2, 3번. 문법이 4, 5, 6번. 문학이 7, 8, 90번이에요. 근데 8-1번, 8-2번, 8-3번, 8-4번 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뭐 30문제, 40문제 뭐 이렇게 돼요. 자, 이래갖고 여러분들 2001-1번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얘는 풀 가치가 충분히 있는 문제예요. 보세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얘도 토론 문제네요. 토론을 통해서 내용을 생성해서 글을 쓴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에 관련해서 밑에 있는 표 1은 고등학생들도 미성년 관람불가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의 글을 쓰기 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서 주장의 근거를 선정한 거예요. 자, 밑에 나와 있는 6개는 학생들이 토론해가지고 자기들 주장의 근거를 6개 선정한 거예요. 자, 쓰기 영역을 지도하는 교사의 처지라 그러니까 교사가 되게 불쌍하지 않아요? 교사의 처지에서 다음 물음에 답을 하래요. 자, 표 1 제목 보세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선정한 글의 내용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 잘 보니까 교육과정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험치로 들어가서 지시에 따라서 토론의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이 자리에서 시키는 대로 자료 분석해가지고 얼른 푸는 거예요. 오른쪽에 2001-01 보세요. 방금 학생들이 마련해온 6가지 자료를 얼른 본 다음에 이 6가지를 자기가 빨리 읽고 유형화해. 내용의 논리성을 따져. 근거로서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빨리빨리 판단해. 필수적으로 여기에 추가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지 빨리 자기가 생각해. 여러분들 2년 사이에 문제의 질 되게 좋아졌죠.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낸다 그래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근데 손색이 좀 있어. 뭐가 있냐면은 학생들이 선정한 글의 내용 이게 구려. 이거 6가지를 좀 보완을 하면은 이거는 지금 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암기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자료 제시형. 그 자리에서 자료 보고 빨리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2001년 문제치고는 지금 낸다 그러면 거의 15년 격차로 다시 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소설로 따지면 이태준 소설이죠. 거기서 단어 몇 개만 가리면은 이거 어제 썼다 그래도 믿는 소설 있잖아요. 이거는 올해 다시 나온다 그래도 거의 손색은 없어요. 자료만 약간 손보면. 이 자료 제시형이라 그래가지고 토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자료 읽고 바로 풀어서 내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서술형 내지는 자료 조금만 더 붙이고 조건 조금만 더 붙이면은 논술형까지 가는 문제예요. 이런 애들은 교육과정 12번 더 바뀌어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점 기준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애들. 못 쓰면 몇 점, 못 쓰면 몇 점, 못 쓰면 몇 점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옥석을 가리는 능력이 자기 스스로 생겨요. 생기는데 얘는 답을 보면 살짝 안 맞아요. 모범답안이긴 한데. 나이 든 사람이 맨나봐 이거.
자, 됐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교육과정 바뀌었어도 풀 가치는 굉장히 많은 문제고, 얘는 여러분들 이때까지 시행된 어떤 교육과정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명시된 적은 없어요. 얘는 여러분들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자료 주고 풀라고 지금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건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바뀐 교육과정 용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그 문제는 여러분들 어느 교육과정에서도 딱 이거다라는 용어가 제시되지 않은 문제예요. 그냥 보편성에 기대해서 자기 기본 지식으로 언제든지 그냥 주어진 자료 가지고 풀어야 되는 응용력에 해당하는 문제고, 지금 보여드리는 문제는 옛날에는 그때 그 교육과정 용어로 풀고 지금은 지금 교육과정 용어로 풀어야 되는 문제. 그게 어떤 거냐면은 4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건 이따가 우리가 굉장히 자세히 풀 거예요. 이 문제는 2002학년도 1번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떤 문제냐면은 김교사가 2000년대 초반에는요, 이게 뭐 교육일지 뭐 이런 문제 되게 많았거든요. 뭐 잘못하면 다 김교사예요. 김 씨가 억울했어 이때는. 김교사가 통합교육이 완전 실패한 이에요. 듣기 말하기 수업한다 그러고 네 번째 줄 오늘 3학년 8반에서 말하기 듣기 수업을 했다. 먼저 듣기 수업을 했대요. 그리고 호박꽃 이야기를 쭉 읽어주고 잘 들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애들이 멍하고 들은 거예요. 그 듣기 수업이 끝났대요. 그다음 말하기 수업을 했대요. 그 차례대로 나와서 얘기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막 말하고 들어갔어요. 아주 철저하게. 무슨 수업을 한 거예요 지금? 통합 수업을 한 게 아니라. 통합 수업이 반대말. 철저하게 무슨 수업을 한 거예요 지금? 분리 수업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문제가 사실은 두 개예요. 두 개인데 2002-01-01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교수학습 전개 과정을 세 가지만 평가하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전형적인 교수학습 방법 문제예요, 방법.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교수학습 방법이란 말보다 교수학습 이응. 운용. 이라는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 조건에 돼 있잖아요. 수업 시간, 수업 목표, 수업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교수학습 방법만 가지고 평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답은 2002년이니까 이것도 모범답안이네. 근데 2002년이면 여러분들 7차 교육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범답안은 몇 차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에서 뺏겨서 나왔겠어요, 얘를. 7차 교육과정.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똑같은 문제가 난다 그러면은 7차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뒤져가지고 답안을 쓰면 안 되겠죠. 뭐 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은? 10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운영에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죠 얘를. 근데 2011은 좀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가지고 했어요? 그럼 굉장히 대동소이해서 사실 상관없어요. 2009를 가지고 하잖아요. 2011하고 2009는 여러분들 타이틀은 아주 유사해요. 근데 이제 세부 내용이 있냐 없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의 해설지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이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교수학습 방법에 7차도 실어놓고, 그리고 이 문제가 다시 나온다고 쳤을 때는 우리는 2009나 2011로 풀어야 되니까 교수학습 방법 부분을 7차도 실어놓고 2009도 실어놨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문제를 풀려면은 7차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7차 교육과정 해설지 가지고 한번 이 문제 풀고,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이 여러분들 아직 다 못 외우니까 그러면은 오픈북으로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고 나서 2011이나 2009로 풀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고 나서 외우라 그러면 욕이죠 지금. 그러니까 오픈북으로 풀래요 그러고 나서 교수학습 방법 부분을 2009를 쫙 펴놓고 오픈북이라고 치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러고 다 펴놓고 고르라 그러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헬렌 켈러 현상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펴놨는데 못 골라. 못 골라요. 어디를 골라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쎄빠지게 지금 깨끗하게 해설작업 다 해놨는데 자꾸 어디서 고르냐면은 교수학습 계획에서 드립다 골라요. 왜 계획에서 골라? 교수학습. 운영에서 골라야죠, 지금. 근데 교수학습 계획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교실에 들어가서 실제 이렇게 행해라 그랬을 때 행하는 부분에서 지금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따로 하고 시험 시간에는 딴 거 쓰고 이게 지금의 현상이에요. 지금의 현상.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집에서 열나게 왜 말하기 준비하고 교실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에는 딴소리하고 근데 그거를 되게 많이 연습하고 앞에 나가서 말할 기회가 되게 많으면 연습한 거 앞에 나가서 되게 잘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연습 안 하고도 말 되게 잘하죠. 그 다음 단계는 연습은 이거 했는데 가서는 생각나는 거 얘기가 연습한 게 무슨 소용이야. 여기에 맞게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도 많이 보고 이러면은 연습 많이 하고 많이 보고 안 떨리고 그러면은 그때그때 맞게 생각나는 거 응용해서 잘 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공부만 막 하고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시험지 받아서 못 쓰라 그러면은 이거죠.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와서 책. 참 신기하죠. 책. 피면서 알아. 필 때는 왜 생각나지? 아직 안 폈는데?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그 시험 치고 나온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때까지 그 기억에 남으면서도 되게 가슴 아팠던 얘기가 그거 같아요. 1년 내내 도시락을 그렇게 열심히 쌌는데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지도 못했다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여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뺏겼대요. 못 쓰고 있어서. 못 썼대요. 그냥 멍하고 앉아 있었대요. 내라는 얘기도 못 들었대요, 자기가. 멍, 망연자실 앉아 있었던 거죠. 답안지를 뺏긴 건가? 답안지를 와서 가져갔대요, 감독관이. 그래서 가져갔다라는 거를 인식을 한 상태부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시험 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다 쳐다보는 사람. 대성통곡이라고 그랬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남들이 한 20분 남았을 때부터 남들이 막 쓰고 이럴 때부터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생각이 안 나서. 답안지를 남들이 막 내고 이럴 때 걷어가고 그럴 때 자기는 또 가만히 있었고 감독관이 와서 가져가고 책상에 없구나? 감독관이 가져갔구나라는 걸 인식할 때부터 대성통곡을 하고 대성통곡을 한 이유가 뭐였냐고 물어봤더니 공부 진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도시락을 자기는 1년 내내 너무 열심히 쌌는데 먹어보지도 못한 거는 기본이고 도시락 뚜껑조차 못 열어봤다고. 그게 너무 억울해서. 붙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도시락 뚜껑도 못 열어봤다고 자기는. 그 순간에도 그런 문학적인 비유를. 근데 난 그게 되게 오래 지난 일이에요. 한 7, 8년쯤 지난 일인가? 근데 난 그게 되게 막 머리에서 안 떠나요. 그 비유가. 정말 붙고 떨어지고는 나중 일 같아요. 그거를 열어는 보고 소풍을 갔으면 김밥을 먹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못 먹더라도. 그리고 내가 못 먹더라도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쌌으면 내가 하나도 못 먹더라도 남들이라도 먹이면 덜 아깝죠. 그죠? 밤새고 내가 싼 거면. 그래서 그게 집으로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면서 더운 여름날 그게 푹 쉰 것 같은 느낌. 이어서 너무 억울했다는. 뭐 지금 생각해도 되게 그래요. 그러고 나서 공부 관뒀어.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연락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붙었다 그러면 나도 그게 잊혀졌을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여기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되게 뭔가 꽉 막힌 느낌? 그게 되게 좀 오래 간다 그래야 되나? 아유, 근데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 뭐 한두 명이겠어요, 그게. 아유, 이런 문제 유형은 얘도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얘도 여러분들 모범 답안을 읽고 있는 거는 전혀 소용없어요, 얘도.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교수학습 방법에 그대로 살아있는 게 있긴 있어요, 얘도.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읽고 있는 건 소용없고 얘도 교육과정을
갈아붙여가지고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굉장히 유용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 이 문제의 시사점은 뭐냐면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나면 여러분들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팍 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지금 교육과정에 딱 맞는 문제입니다요. 앞으로 가실까요? 9페이지, 10페이지? 요런 거? 지금 여러분들 우리 그 이론서에서만 경률을 공부했잖아요. 이전에는 여러분들 교육과정 해설서 안에 경률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육과정 해설서는 물론이고 교과서 안에서도 경률을 따지죠. 그래서 이 9페이지에 있는 지금 경률 문제, 9페이지 같은 문제, 10페이지도 마찬가지 아닌가? 10페이지는 여러분들 토론 문제네. 9페이지에 있는 문제 있죠? 9페이지에 있는 문제, 요런 것들이 지금 교육과정에 딱 맞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별도로 준비하라고 여러분들 뭐 지침을 드리지 않아도 뭐 준비를 아주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요게 여러분들 지금 교육과정에 아주 그냥 딱 전형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2페이지. 22페이지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얘는 완전히 교과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교과서를 보는 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교과서와 교육과정 문제가 지금 이제 합쳐져 버린 문제죠. 요게 여러분들 2014학년도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결국은 답은 무슨 뭐 과정 중심 읽기 교육 들어가고 여러분들 뭐 형식 스키마 구조 스키마 들어가고 상호 텍스트성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건데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으로 쫙 나와가지고 무슨 네모넣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과서 읽는 법을 알고 교과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읽기 전에가 들어가고 무슨 본문이 들어가고 학습 활동이 들어가고 교과서 단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적절하게 얘네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전형적인 교과서와 교육과정 이 적절하게 지금 혼합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전 교육과정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교육과정에서 나오기 시작한 용어들 이 뭐냐면 뭐 자아노출법, 자아개념, 체계적 둔감법, 실제상황 노출법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7차 교육과정까지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의 전혀 없던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문제로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얘네들이 2013학년도 문제에 나왔어요. 얘네들이 84페이지. 그러니까 얘네들 앞으로 좀 더 나올 겁니다. 얘네들은. 84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이건 객관식 문제인데 예. 얘네들이 이제 시발점이었거든요. 얘네들은 ABCDE에서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틀린 걸 고르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하나하나 읽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고 A, B, C, D에서 틀린 게 없고요. 교사가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체계적 둔감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방법이야 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러이러한 방법이야 라는 게 체계적 둔감화가 아니에요. 체계적 둔감화가 아니라 그 뒤에서 소개한 이러이러한 방법이라는 거는 실제 상황 노출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두 개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시험 문제에는 실제 상황 노출법, 실제 상황 노출법이라는 일곱 글자가 출현하지는 않았는데 뒤에 나와 있는 개념풀이가 실제 상황 노출법이니까 실제 상황 노출법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체계적 둔감화라는 여섯 글자는
틀린 설명이지만 어쨌든 시험지 여섯 글자가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얘네는 2013학년도에 그냥 한번 툭 던지고 말아버린 건데,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정말 그다음부터는 시험범위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2013학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때 됐죠. 얘네들은 7차 교육과정까지는 건국 이래 교육과정 했었어요. 출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애들입니다. 말하기 불안증에 걸리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차분히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아노출법, 자아개념, 얘네들은 7차 교육과정까지 한 번도 지금 개념 출연이 안 하다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애들인데, 그 다음에 무려 두 번이나 나왔어요. 얘네들은 몇 년도에 나왔냐면은요, 2014학년에 나왔고 2011학년도에 나왔고 3년 사이에 벌써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나올지 앞으로 뜸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서도 그래서 기출문제집 안에 들어있는 이 문제들을 이제 대충 아주 뭐 세세하게 문제를 갖다 유형화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이제 좀 무시하고 가도 되는 패턴 부터 시작해서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패턴까지 대충 문제를 좀 유형화를 해드렸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분법으로 보자면은 2016, 15, 14, 13, 12, 11, 19, 8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990, 7, 8, 9, 2000 이때 문제는 좀 씹고 가도 되는 건데, 저 앞에 90, 7, 8, 9, 2000, 2001, 2002 이때 문제에서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것들이 가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끔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것들이냐면은 교육과정을 초월한 문제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 초월해서 나온다라는 것들은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용어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채워서 답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고, 아니면 옛날 교육과정 에서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초월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세련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연습을 이제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그 옥석을 가리는 눈은 한꺼번에 확 뜨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계속 풀고 그리고 여러 문제를 대하다 보면 여러분들 눈으로 조금씩 이제 보이게 돼 있습니다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아까 한 장짜리 받은 것 좀 보세요. 자, 기출 문제를 이제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문제를 뭔가를 이제 막 엮기 시작을 할 거예요. 문제를 막 엮기 시작을 할 텐데, 나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다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은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뭔가 자기만의 이제 표시를 좀 하고 지나가세요. 자, 일단 제일 많이 나온 거는 화법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토론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토론인데, 토론이라는 탈만 썼지,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가 하면, 토론에 엑기스를 살려놓은 문제들도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토론이 언제 나왔냐면은요, 여러분들 찾기 쉽게, 여러분들 찾기 쉽게 뭘로 가셔야 되냐면은, 해설지는 지금 여러분들 비어있는 데가 있으니까 교재 페이지로 부르면 찾기가 쉬워요, 지금. 자, 교재 페이지로 10페이지 면은 2015년이죠. 자, 교재 페이지 10번 토론의 쟁점, 토론 나왔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문제예요. 이 가치 토론이 한번 나온 거예요. 2015년에 여러분들 문제 풀고 나오신 분들 있으시죠? 가치 토론 시험에 나왔다고 인지를 못 하셨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토론의 쟁점, 어쨌든 가치 토론이 한번 나왔고, 자, 바로 그 다음 줄, 반대신문식 토론. 토론 또 나왔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가치 토론이 나왔냐, 반대신문식 토론이 나왔냐,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치 토론이 나왔다 그래도 가치 토론에서 쟁점 1, 쟁점 2, 쟁점 3를 볼 때 쟁점 1 부분에서는 어차피 개념 정의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개념 정의하는 부분을 보려면은 자기 편에 유리하게 개념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돼야 돼요. 근데 자기 편에 유리하게 개념 정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는 일단 자기 편에 유리하게 개념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에서 개념 정의를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한 거에 비해서 반대 측에서는 또 그것에 반해서 자기 편에 유리하게 개념 정의를 새로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던 짓이에요? 반대신문식 토론회. 입론 단계에서 하던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도 어차피 반대신문식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문제 제기 부분은 공부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는 부분들이 다 있다 보니까 가치 토론이 나오든 반대신문식 토론이 나오든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은 똑같아요. 가치 토론이 나오든 반대신문식 토론이 나오든 토론에 나온 겁니다. 10페이지의 토론, 7페이지의 토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연달아 2년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달아 2년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2011년, 2012년에 연달아 또 두 번 나왔어요. 2013년만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다다다 나온 거예요 토론은. 최근 지금 3년치를 앞에다 뽑아놔서 그렇지. 자, 그러니까 지금 10페이지의 토론, 7페이지의 토론, 그 다음에 2001년이죠. 38페이지의 토론. 그러니까 토론에다가 표시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0페이지의 토론. 46페이지의 토론. 오, 그 다음 뜸하네. 이거 보세요. 유행이에요. 쭉 안 나와요. 그러다가 68페이지의 토론. 이때부터 다시 복고풍인가 봐요. 68페이지의 토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75페이지의 토론. 76페이지의 토론. 이제 기출분석 하다 하다 하면 78페이지에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 보세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꼭 세야 되는 건 아니지만 토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이에요. 얘가 최고더라고요, 진짜. 자, 토론 보셨고 그다음부터 제가 개수는 안 셌어요. 그다음부터는 개수는 안 셌어요. 토론이 제일 많아가지고 얘를 제일 먼저 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경률 좀 봅시다. 경률. 경률하고 여러분들 협력의 원리까지 한꺼번에 쳐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9페이지 9페이지는 여러분들 지금 발화의 목적하고 요령의 경률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발화의 목적은 나중에 따로 셀 거예요. 얘네들 문제가 두 개가 꼬여있는 문제라 자 요령의 경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0페이지. 문제지로 50페이지. 이것도 같이 칩시다. 그냥 대화의 원리라고 쳐가지고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리까지 같이. 어차피 여러분들 요령의 경률이랑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리랑 같이 설명할 수 있죠. 거기 문 좀 열어줄래? 그러면 여러분들 요령의 경률로 따져도 무방하고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준 거니까 적절한 거리 유지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얘네들이 같이 칩시다. 그냥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리. 자, 같은 50페이지 공손의 원리. 그 다음 쭉 내려와서요. 문제지류 63페이지. 김부장, 박과장, 정중업법. 67페이지. 협력의 원리. 얘도 꽤 되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네요. 그러나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 대화 함축 보셔야죠. 대화 함축은 여러분들 몰려 있어요. 66, 67페이지에. 2년 연달아가 아니라 같은 해 연달아 두 문제예요. 얘네들은. 66, 67페이지에 대화 함축, 대화 함축.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대화의 원리라고 해서 지금 다 말씀드린 거죠? 각종 경률, 그러니까 대화의 원리 안에 각종 경률과 적절한 거리 유지 원리까지 다 묻고, 그 다음에 대화 함축도 받고, 끝. 그러니까 얘들은 여러분들,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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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먹을만 하면 나오고, 잊어먹을만 하면 나오고, 잊어먹을만 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그 요로의 경률 옆에 나와 있었던 그 발화의 목적이라는 거 있죠. 이 발화의 목적이란 말하고 지금 똑같이 쓰이는 게 발화의 목적, 발화의 기능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발화의 목적, 발화의 기능 이게 지금 우리는 교육론에서 화법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문법으로 따지면 화용론, 직접 발화행위하고 짝으로 맺어지는 거. 간접 발화행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창문 좀 닫아줄래? 면은 의문문이지만 발화의 기능, 발화의 목적은 뭐예요? 이응치읒, 요청, 그거 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9페이지에 발화의 목적, 그리고 66페이지에 저 뒤에 뭐 나와요? 발화의 기능. 이게 두 번이나 나왔더라고요. 발화의 목적, 발화의 기능. 그러니까 이게 화법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 이걸 굳이 묶어드리는 게 사실상 뻔하다는 거예요. 토론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각종 경률 대화의 원리, 그러니까 대화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각종 경률이나 협력의 원리나 대화 함축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발화의 목적이나 발화의 기능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그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나올 거는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일관성, 각종 성성성성성 있죠. 묶어보겠습니다. 교재 43페이지 뒤에 파악하는 거예요. 타당성, 신뢰성, 일관성 이런 거. 교재로 44페이지죠. 내려와서 47페이지. 또 뭐 하나 글 줘, 담아 줘. 내용의 타당성, 공정성, 자료의 정확성, 적절성. 자, 교재로 쭉 내려와서 69페이지. 정보의 신뢰성, 주장의 타당성 이런 것들 판단. 끝. 근데 이런 문제가 어렵잖아요, 왜? 이런 것들은 또 다 자료 제시요. 읽어보고 그때그때 그때 판단하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 또 그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이제 화법이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 또 뭐 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출제자면은. 그래? 그랬니? 네가 그래서 그랬단 말이지 뭐 이런 거. 듣기. 공감적 듣기 뭐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듣기의 종류 나와줘야죠. 근데 얘가 몇 번 안 나왔어. 자, 어디로 가느냐. 53. 그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이청주 눈길 나왔었죠. 거기서 공감적 듣기.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58페이지. 에서 분석적 듣기 한 번 나왔고, 얘가 총 세 번이 나왔을 텐데. 하나, 둘. 다음 페이지, 79페이지. 공감적 듣기.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 정말 뚝뚝뚝이죠. 잊어먹을만, 잊어먹을만, 잊어먹을만 하면 나옵니다. 듣기 종류 3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자아노출 2번. 자아노출은 최근에 2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앞부분에 8페이지, 2014학년도 8페이지. 자아개념, 자아노출. 얘네들 늘 붙어다녀요. 자아개념, 자아노출 8페이지 한번. 그 다음에 2011학년도 72페이지 자아노출. 자아노출 이론이라고 나왔잖아요. 자아노출 이론이면 여러분들 자아개념 당연히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2011년이면 근데 이거 그거잖아. 객관식이잖아. 얘는 코끼리 비스킷이에요. 이거 답 5번이었을 거야, 이거 아마. 자, 자아노출 2번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 여러분들 우리 아까 그거 뭐 잘못한 거 다 김교사라 그랬죠. 그 김교사 아까 말하기 듣기 통합 수업하라 그랬더니 요즘 세상에 말하기 듣기 철저 분리 수업했죠. 그 문제가 화법에 아주 전형적인 뭘 보여주는 문제라 그랬어요. 교수학습 방법 문제라 그랬잖아요. 교수학습 여러분들 평가 문제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42페이지.
아니야. 44페이지, 44. 쏘리. 44페이지. 44페이지 하고요. 52페이지. 44, 52. 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까 그 토론 있죠? 토론이 8번인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화법의 실제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화법의 실제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아유, 내가 봐도 토론에서 문제 만들 게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이 지금 너무 찬밥 취급을 당하고 있죠. 나머지 그 화법의 실제에서 이제 뭐뭐가 나왔었냐면은 연설, 회의, 심포 세 개가 나왔어요. 연설, 회의, 심포. 자, 어디서 나왔느냐? 맨 앞에 11페이지에 연설. 자, 그다음 연설 70페이지. 아이고, 쏘리 중간에 하나 땡겨 먹었네요. 59페이지 연설. 아, 중간에 있기는 또 있어요. 52페이지. 안창호의 상해 교포 신년 축하 연설문을 보고 연설의 방법, 연설. 나, 연설이 네 번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연설다운 연설이 없어요, 이게. 진짜 이게 그 연설다운 연설의 문제다, 그러는 거는 이거 정말 11페이지, 이번에 나온 연설 문제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연설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하기 문제예요. 그냥 말하기 문제. 예. 진짜 연설다운 문제는 11페이지. 여러분들 평가 문제 띵겨 먹었네요. 평가 아까 85페이지 하나 더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다음에 회의 두번 나왔어요. 회의 두번 나왔는데 얘는 우리 나중에 문제 풀때 시간 좀 잡아먹을 거예요. 회의 두 문제가 2016학년도, 그러니까 이번 문제였죠. 12페이지하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60페이지. 그다음에 심포 한 문제 나왔거든요. 심포지엄이 64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그 말하기 불안 해소, 아까 그 체계적 둔감화하고 실제 상황 노출법 이 뒷페이지 84페이지 딱한번 이거 앞으로 이제 그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쏘리 발화의 목적하고 발화의 기능이 9페이지에 한번 66페이지에 한 번이라 그랬죠. 뒤에 하나 더 있네. 83페이지까지. 그다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49페이지하고 55페이지에 이런 것도 문제로 나와요. 비언어적 표현. 이것도 두 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몇번 나왔는지 이제 다 떠나서 자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화법이었어요. 화법에서 지난 2001년부터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지난 16년 동안에 자 뭐가 몇 번이고 떠나서 토론 그 다음에 그 대화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정중화법과 협력의 원리와 협력의 원리를 깨버린 대화 함축, 대화의 저기. 그러니까 정중화법과 협력의 원리와 대화 함축, 그리고 발화의 목적과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각종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 분석적 듣기, 요즘엔 분석적 듣기란 얘기 안 하죠. 이거는 이제 옛날 문제였으니까 분석적 듣기에서 나온 거고,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평가적 듣기? 비판적 듣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즘 교육과정으로 얘기하면은 비판적 평가적 듣기? 추론적 듣기? 공감적 듣기라고 얘기하는 듣기의 종류.
그리고 자아노출, 자아개념, 화법의 방법, 화법의 평가, 연설, 회의, 심포지엄, 말하기 불안 해소, 그리고 반언어, 비언어적 표현, 여기서 나왔어요. 자, 이거 말고 이제 뭐 또 어디서 낼 수 있나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다 했잖아요. 자, 그럼 체크를 다 했어요? 체크가 안 된 부분 있죠? 안 된 부분이 여러분들 지금 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교재 41페이지. 교재 41페이지 보세요. 음성언어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가 협력적으로 의미를 창조하는 상호작용 행위임을 설명하기. 이거 나중에 우리 문제 구경할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유형화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 문제가 딱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요즘 교육과정으로도 풀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풀라 그러면 풀어요. 이때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발문 이게 문제가 다예요. 음성언어 의사소통 이게 뭔데요? 듣기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협력적으로 의미를 상호 창조하는 상호작용을 설명하래.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화자하고 청자는 서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대화를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창조적인 의미로 가요. 왜요? 서로 뭘 해서? 의미에 협력행위, 상호작용을 해서. 그래서 그 의미는 어떻게 발전해요? 무슨 형으로? 나선형으로. 중간에 개입하는 거는. 중간에 막 개입하는 거는. 의미, 뭐 맥락, 이들의 뭐 배경지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개입을 해서 나선형으로 계속 의미가 발전을 해서 비록 사전적인 의미로 서로 대화를 시작했을지언정 나중에는 창조적인 의미로 발전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 했잖아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발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가 성립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뭐 띵 45페이지 뭐 위에 학습 목표 하나 줬나 봐. 학습 목표가 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까닭을 듣기의 본질 상황, 듣기 교육의 목표라는 측면에서 간략히 기술하기. 이거는 여러분들 이 당시에 급조해낸 문제지 지금 우리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따질 수는 없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유형화를 못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고 푸는 문제들이지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지금 유형화를 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나머지 또 어떤 거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57페이지 무슨 자료가 하나 있었겠죠. 진우가 주장한 글이 하나 있을 거예요. 진우의 주장과 그에 대해서 종현이가 반론한 내용을 보고 그 안에서 표지, 논거, 구체적 근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평가해서 작성하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어디다? 뭐 연설에서 나왔다, 뭐 토론에서 나왔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비언어다, 반언어다, 대화함축이다, 격률이다라고 시험 범위를 갖다가 지금 어디다라고 찍을 수 없고 그 자리에서 자료를 보고. 그 자리에서 뭔가를 쓰는 문제잖아요. 이건 어디서 나왔다가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나머지 우리가 분석을 안 한 것들은. 그리고 옛날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 60일, 62 이런 거. 선인들의 말하기 태도. 경목요결에 나타난 선인들의 말하기 태도. 이런 거 있죠.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어생활책 있죠. 거기서 문제 나왔을 때. 이런 거 빼놓고는 지금 여러분들 분석 다 한 거예요. 그 제가 쭉 읊어드린 것들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때까지 공부 안 한 거 있어요? 토론, 격률, 대화함축,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공감적 듣기, 분석적 듣기, 자아노출, 연설, 말하기 불안해소 공부 안 한 거 없잖아요. 이 과정을 굳이 겪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과정 플러스 자신감 부여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 하고 기출문제 분석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을 얻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해설지가 있잖아요. 해설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잖아요. 기출문제인데 못 푸는 게 없어. 다 맞아.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내가 다 맞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딱 안고 가는 거죠. 진짜로 안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As cunning as a fox, 나의 이 간계한 꾀가 뭐냐면 안 풀리는 건 안 풀고 그냥 지나가.
왜냐고요? 문제가 구리거든요. 구리 문제를 뭐하러 우리가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지금. 문제의 오류는 아니지만, 문제 낸 사람들이 말이 꼬여있는 문제 있죠, 왜? 이렇게 풀어도 말이 안 되고, 저렇게 풀어도 말이 안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하러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고요. 명쾌하게 풀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공부할 게 많은 것들 있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지, 이 문제가 도대체 우리한테 뭘 묻는 건지, 아까 그거 있잖아요. 뭘 묻는 건지 모르겠음, 그 문제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낸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를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동안 탐구를 뭐 하고 있어요? 최대한 얻어낼 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이 시간의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가 꼬여 있고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성격이 파탄인 문제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얻을 게 많은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이에요. 끝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지 뭔지 모르지만은 할 얘기들을 지금 다 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예의상 2016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설 풀고 정말 워밍업이네. 워밍업으로 연설을 한 문제 풀어요.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한 문제 풀어요. 근데 회의에서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을 해요. 회의에서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이게. 그리고 나서 토론으로 가거든요. 토론이 미치죠. 왜냐고요? 8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정리를 다 하고 갑니다. 저 뒤에 있는 것들까지 그냥 샥 한번 이론 정리하고 공부할 것들을 한번 다 하고 가려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쉬었다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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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분들은 지금 갔다 오셔도 돼요. 엘리베이터 안 붐빌 때요. 자, 잠깐 쉬었다 합니다.